안녕하세요. 미디어투어 금융맨 김PD입니다.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머리에 스프레이라도 한번 뿌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머리가 이제 응삼이가 되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희 미디어투어에서 꽤 많이 이슈가 되었던 박스터를 제가 팔았습니다. 제가 차를 살 때 8200에 취등록세까지 8700에 차를 샀는데 이번에 제가 7900에 차를 팔았습니다. 감가야 그렇다 쳐도 제가 사실 포르쉐를 살 때 드림카가 포르쉐였기 때문에 제가 무리해서 그 차를 샀던 거였는데 차를 사자마자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가 포르쉐 컨텐츠를 다루면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고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처음 받아봤으니까는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포르쉐를 타는 내내 아 이게 내 드림카라서 포르쉐를 샀는데 포르쉐에 대한 인식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더라고요. 더 이상은 제가 포르쉐를 탈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차를 정리를 하고 이번에 좀 새로운 차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기자한테 무슨 차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 갑자기 기자님 전화 와가지고 야 준성아 내가 차 하나 보냈으니까 이거 한번 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타게 된 차가 뭐냐면 그랜저 2025 연식 변경 모델입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일단 이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랜저 하면 다 알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잖아요. 예전 그랜저 모델에서 이번 신형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호불호가 있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되게 웅장하고 멋있다고 생각한 차였고 이번에 새로 연식 변경이 돼서 나온 모델인데 이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차를 제가 타보면서 우리나라 현대에서 플래그십 모델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제가 한번 느껴보게 되어가지고 한 이틀 타봤거든요. 바뀐 점이 조금 있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트림이 총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 모델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게 연식 변경이 되면서 비용이 얼마나 올랐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프리미엄하고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25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고 캘리그래피 모델 같은 경우는 약 한 80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보통 연식 변경되면 요즘에는 이제 차량 제조사들이 가격을 조금 많이 올리는 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 인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연식 변경되기 전 모델에는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던 것들이 이번 그랜저 25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 탑재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일단 그것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일단 프리미엄하고 익스클루시브에서 기본적으로 추가된 기능들이 뭐냐면 안에 있거든요. 추가된 기능들이 뭐냐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칼럼식 기어예요. 여기 있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이 내가 기어를 드라이버에 넣었는지 후진에 넣었는지를 잘 파악 못하는 게 좀 단점이었거든요. 그 전 그랜저의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는 칼럼식 기어에 진동이 오지 않았어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가야지만 이 진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엔 같은 경우는 모든 트림에 진동이 들어가져 있다. 또 하나 추가된 거는 이 핸들이 가뭄형 핸들로 바뀌었습니다. 가뭄형 핸들이 뭐냐면 원래 저희가 이거 자율주행을 키면은 이 핸들을 잡아주세요 하면서 살짝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센서가 들어가서 살짝만 대어져 있어도 차주가 핸들을 잡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감응형 핸들이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모든 트림에서 들어가져 있게 되어가지고 프리미엄하고 익스클루시브에 추가된 25만원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벨트 꼽는 이 클립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는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차 타면은 뒤에 벨트를 차시는 분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모든 트림에 이 옵션을 추가해줘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등이 다 들어가게 되었다. 또 하나 추가된 거는 트렁크에 있거든요. 트렁크로도 한번 가볼게요. 트렁크에 등이 추가됐어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차에 문제가 있으면 차를 멈춰놓고 뭐 삼각대를 세우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삼각대를 세우기 좀 어려운 경우에도 트렁크를 열어놓으면은 이 등이 보일 수 있게 해가지고 뒤에서 오시는 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등이 하나 더 설치되었습니다. 트렁크에 이 조명이 하나 추가된 것뿐만 아니라 소화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그랜저에서는 이 소화기가 규제에 맞춰가지고 모든 트림에 소화기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그랜저를 사시는 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차선 유지를 할 때 직진 차선에서는 차가 잘 잡아주잖아요. 근데 가장 큰 좀 어려움이 뭐였냐면 커브 돌 때였어요.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커브 돌 때는 인식을 조금 잘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그랜저 같은 경우는 차선 유지 보조장치 2가 들어가면서 곡선 주행을 할 때도 좀 부드럽게 차선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모든 트림에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캘리그래피 모델이고요. 근데 이번 그랜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래피, 블랙잉크 익스테리어, 블랙잉크 이 세 가지 트림으로도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캘리그래피와 블랙잉크 익스테리어는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차량을 좀 고를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에서는 선택권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적인 거는 사실 크게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전 모델의 디자인 리뷰나 이번 모델
모델의 디자인 리뷰나 크게 달라질 건 없어서 아예 저희는 바로 시승으로 넘어가가지고 시승을 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토만의 드라이브 코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한번 제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과연 어느 정도로 격하게 몰았을 때 차량을 잘 잡아줄 수 있는지. 일단 지금 모드는 에코 모드거든요. 에코 모드로 한번 해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잡아주는데? 제가 방금 여기서 급하게 유턴을 때려봤거든요. 생각보다 차가 잘 잡아줍니다. 오, 차 좋은데 이거?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해볼게요. 오, 스포츠 모드로 밟으니까 앞이 싹 들리네. 야, 근데 이거 무서운데 기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아, 생각보다 무섭네 이거. 격하게 몰아보니까 생각보다 차도 잘 잡아주고 살짝 밀릴 줄 알았는데 안 밀리고 버티고 그걸 또 넘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차도 잘 잡아준다. 제가 그랜저를 처음 타봤거든요. 그전 모델 같은 경우도 시승차만 잠깐 타보고 이렇게 며칠 동안 제가 타보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랜저를 타봤더니 확실히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이 맞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어가 여기 없고 탈런식 기어로 들어가면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더라고요.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느껴지고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편의성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차다라고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그렇고 컵홀더도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전에 타던 박스터에 비해서는 데일리카로 아주 만족스러운 차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장기자가 저한테 이 차를 보내준 이유는 이 차를 뭐 리뷰를 해봐라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살 차를 한번 경험해봐라, 그랜저도 한번 타봐야 되고 다른 차도 타봐야 되고 니까 저한테 시승차를 한번 보내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 그랜저를 타보니까 그래도 약간은 확실히 욕심이 나는 차이긴 합니다. 차 가격도 저는 이 정도면 조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크기에 4,000만 원대 차라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보고 가장 놀랬던 부분은 뭐냐면 승차감이에요. 제가 물론 스포츠카를 타긴 했었지만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하는데 너무 좋은 승차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방지턱을 넘을 때나 노면 상태가 안 좋을 때나 이런 거를 제가 박스터 탈 때는 항상 스트레스였거든요. 왜냐면 앞에 방지턱이 있으면은 살짝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차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충격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확실히 이 차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제가 박스터 탈 때 느낀 건데 우리나라 노면 상태가 진짜 안 좋긴 하더라고요.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은 노면 상태가 좋든 안 좋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조금 딱딱한 하드한 차를 타면은 노면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를 바로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처럼 정숙하고 편안한 차로 느껴지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차 타고 좋았던 거는 인테리어적인 거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들어가져 있는 이제 인테리어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앞쪽 대시보드 요 라인에 사실 불이 들어와요. 차 시동을 키면 웰컴 라이트라 해가지고 불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랜저도 앞에 부분 쫙 들어오면서 되게 멋있게 들어오는데 이 차는 실내에도 웰컴 라이트로 조수석 쪽에 불이 쫙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옵션이고 저는 그냥 이게 웰컴 라이트 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라고 할 때도 빨간색으로 등이 들어오면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있을 때 여기 빨간색 등이 들어오면 여기 과속 카메라가 있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되게 편안한 기능이 들어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래피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이 아니라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옵션으로 추가를 해서 140만원인가를 추가해야 증강 내비게이션 이션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그 외 옵션들은 따로 또 옵션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캘리그래피 모델이 한 80만원 정도 비싸졌잖아요. 사실상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가격 인상이 조금은 되었는데 그 전 모델에 옵션을 넣었을 때 넣는 비용에 비하면은 이게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가져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는 이제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이틀 정도 타보면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 봤더니 기본적으로 한 14에서 15 정도는 시내길에서 나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공식 연비를 보니까 15에서 21 뭐 요 정도까지 연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확실히 연비는 차 크기에 비해서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장기자가 저한테 이 차를 보내주면서 촬영을 해보라 했던 이유는 이 차가 변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서 조금 조금씩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박스터를 팔고 다른 차를 사는 거에 대한 컨텐츠가 앞으로도 조금씩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으로
걸로 생각하고 있는 차들은 있는데 그 차를 사는 과정까지도 장기자와 같이 상의하면서 컨텐츠로 녹일 수 있는 것들은 녹이고 그 차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박스터로 인증중고 그 컨텐츠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디어토에서는 되게 잘된 컨텐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내용 증명을 받았지만 컨텐츠적으로는 되게 좋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기자와 같이 어떤 차를 사게 될지 또 컨텐츠가 후속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충전 포트 연결하는 게 C타입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C타입으로 나오는 차들이 조금 더 좋은 거는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그 전에 이제 예전 차들은 C2 USB여가지고 충전 속도가 느리다던가 그런 단점이 조금 있어서 이번 그랜저에는 다 C타입이에요. USB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차를 타고 충전을 하기 위해서 C타입 선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신형 차들과 예전 차들과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차가 구행보조장치가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너길에서도 차선을 잘 지키면서 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앞차량과의 거리랑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직진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고 지금 이 코너가 슬슬 나오거든요. 과연 잘 할지. 오, 확실히 부드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이번 그랜저에 감응형 핸들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뜨는 걸 봤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살짝만 손만 대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코너길이 또 나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 이야 이거 좋은데요? 앞차 간격 쓰는 것도 잘 알아서 해주고 감응형 핸들로 핸들 잡아주세요 뜨고 손만 대면 인식이 되고 근데 이제 이건 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잠깐 한 거지만 사실 여기에 핸들을 꼭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잘 된다고 해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코너길 돌다가 갑자기 차가 차선을 놓치면서 직진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너길에서도 이번에 들어간 이제 차선 보도 장치 같은 경우는 코너길도 부드럽게 차선을 잘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차량의 간격도 정확하게 조절을 하면서 부드럽게 운전을 한다. 이거는 실제로 장거리를 가시는 분들이나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미디어 오토. 이제 이 그랜저는 제가 이제 내일 반납을 하거든요. 또 이제 다른 차를 어떤 걸 탈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제가 살 차도 아마 박스터처럼 풀 금융으로 사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장기자가 저번 컨텐츠에서도 얘기는 했는데 제가 이번에 독립을 하면서 프로덕션을 하나 차렸어요. 프로덕션 이름이 이제 자주 스튜디오고 지금 현재 미디어토 컨텐츠도 저희 제작사에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립을 하면서 그때까지 이제 모았던 돈들을 다 투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또 차는 또 풀금융으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또 풀금융으로 차를 사는 금융맨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하나 영상이 필요하시거나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거나 채널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승차를 보내주신 장기자한테 감사하고 앞으로 나올 콘텐츠들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랜저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좋다고 얘기했지만 조금 올드한 것 같아서요. 다른 차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맨이었습니다.